한반도는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하게 알려주는 지진이 10월 29일 발생을 하였습니다. 10월 29일 규모 3.5 지진이 대한민국 충북 괴산에서 아침 8시 26분 33초에 발생하였으며, 뒤이어서 16초 만에 규모 4.1의 지진이 바로 같은 단층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규모 4.1의 지진은 앞선 규모 3.5 지진에 의해서 뒷지진이 연결해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단층면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판단이 안 되지만, 이 단층면의 크기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큰 지진이 뒤따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충북 괴산 규모 4.1 강진에 대한 여지는 11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까지 총 26번의 여진이 발생하였으며, 이 26회 여진 중에서 가장 컸던 여진은 규모 2.9입니다. 우리가 이 우려가 큰 것은 대한민국 충북 괴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과거 지진 발생 빈도가 높지 않았던 지역으로서 이 하부 지역에 이렇게 지진을 유발하는 단층이 있었는지 확인이 아직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충북 괴산 지진 관련 지질자원연구원이 연구팀을 급파하여 조사해 본 결과, 이번 지진의 중심인 진앙에서 8km 이상 이어진 이 계곡에서 땅의 균열, 즉 단층이 확인이 됐습니다. 주변보다 색이 검고 변색된 흔적이 선명한 단층대를 손으로 만져보니, 오랫동안 땅 속에서 열과 압력을 받아 손으로 만지면 쉽게 부스러질 정도로 강도가 약해졌습니다. 땅이 큰 압력을 받으면 이렇게 약한 부분이 먼저 뒤틀리고, 그렇게 뒤틀리는 현상이 바로 지진입니다. 지질자원연구진은 이곳의 단층이 이번 괴산 지진을 일으킨 단층 중에 하나로 강력히 의심된다고 말했습니다. 하늘에서 바라본 단층은 서북서 동남동 방향이고, 단층의 길이는 7km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한반도가 지진이 안전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한반도와 구마모토를 포함한 일본 큐슈 지역은 이 같은 유라시아 지각판에 속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는 가장자리가 아니라 안쪽에 놓여 있어 일본처럼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다는 논리가 있었으나, 최근 그 믿음이 완전히 산산조각나며 이제 더 이상 한반도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고 일본 지진에도 영향을 받아서 한반도에 도미노 강진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까지 상정하여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휴화산인 백두산 천지 아래에 서울시 면적의 두 배가 넘는 마그마가 존재하고 있으며, 폭발 가능성이 99%라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고, 충북 괴산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최근의 지진들은 우리가 시한폭탄 옆에서 살고 있는 것 같은 공포를 가지게 하고 있습니다. 충청도 이외에도 영남 지역도 우려가 큰 지진들이 계속해서 발생 중에 있습니다. 낙동강 하구를 시작으로 경북 경주를 거쳐 영덕으로 이어지는 긴 골짜기가 있습니다. 바로 180km에 달하는 양산 단층입니다. 이 골짜기를 따라 경부 고속도로가 놓였고, 빽빽하게 도로와 도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이 양산 단층과 인접한 내남 단층에서 관측사상 최대 규모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규모 5.8의 경조 지진입니다. 정부에서는 도로 건설 전 항공 사진과 이 수풀까지 투과하는 레이더를 이제 장치를 이용해서 이 분석해 본 결과 양산 단층 경주 월산리와 울산 앞 인보리 두 구간에서 지진 가능성이 큰 활성 단층이 확인이 됐습니다. 경주 지진을 일으킨 이 내남 단층과 불과 10km 거리입니다. 그동안 양산 단층에서는 20여 곳의 활성 단층이 보고되긴 했지만 이 경주 부근에서 확인이 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충북 괴산 지진을 다시 살펴보면 한국에서 규모 4.0 지진이 내륙에서 발생한 사례는 1978년 이후로 보더라도 많지는 않았으나 2016년 이후로만 따져본다면 우리가 규모 4.0 이상 지진은 총 12차례 발생했습니다. 이번 충북 괴산 지진은 이 12차례 지진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에서는 비교적 큰 지진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내륙에서 지진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 흔들리는 효과가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나 마을에 바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받는 피해라든지 이 걱정이 더 커지는 지진들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보다 더 충격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충북 괴산 지진이 이 불안한 것은 정말로 발견되지 않은 단층면이 있다거나 응력이 누적된 단층면이 존재한다면 추가적인 큰 지진이 바로 이곳 충북 괴산에서 다시 한번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이 경주 지진 때 한 40여 분 간격을 두고서 규모 5.1과 5.8의 지진이 연달아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5.1 지진도 굉장히 컸는데 5.8 지진이 뒤이어 발생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충북 괴산 지진 같은 경우도 뒤이어서 큰 지진이 또 한 번 발생할 가능성이 이 해당 지역 단층면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